지금 영국의 리버풀에서는 영국 최대 미술 축제가 한창인데요. 쇠락한 항구 도시를 문화 도시로 변신시킨 리버풀 비엔날레를 홍기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심 쇼핑몰에도, 공원에도, 거리의 광장에도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미술 작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242명 작가의 작품이 도시 구석구석 27군데로 나눠져 전시되면서 도시 전체가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It engages a wider audience that don't particularly go, that perhaps don't necessarily go to an art museum or an art gallery. So it's quite exciting to see. 지난주 시작된 리버풀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영국 최대의 현대 미술 축제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환대. 한국 작가 6명도 세계 도시전에 공항을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참여한 대형 자수 작품과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과 아직도 왜곡된 한국의 이미지 등이 작품에 담겼습니다. 크리틱들이 다 와서 이 작품들을 보기 때문에요.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면서 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쇠락한 항구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변신한 리버풀. 과거 전성기로 이끌었던 항구 알버트 독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 이미지의 1등 공신은 역시 리버풀 비엔날레입니다. 참여 작가가 도시와 서로 느낌을 주고받으며 도시 전체에 미술적 영감을 불어넣도록 한 노력 덕분입니다. It gives a sense of what Liverpool can do and gives an impression of what Liverpool can do around the world. 낙후된 지역과 비어있던 정부 건물, 그리고 이제는 문을 닫은 우체국에도 작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 전체에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은 리버풀 비엔날레는 앞으로 2달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리버풀에서 지구촌 리포트 홍기백입니다.